세금 폭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. 만나는 시민마다 아우성입니다. 세금 폭탄 때문에 못 살겠다 고 하십니다. 요즘 세금 고지서를 보면 조선 말 삼정의 문난이 떠오릅니다. 제도 정치하에서의 삼정의 문난은 대규모 민난을 만들었고 결국 조선을 폐망시켰습니다. 세제로만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혹독합니다. 조선을 망하게 한 핵심 세제는 전정이었습니다. 문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전정은 부동산세가 아니라 소득세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은 소득 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.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. 은퇴하고 집 한 채 있는데 1년에 몇 천만 원 세금을 내라고 한다. 말이 되냐. 재산세뿐 아니라 의료보험료 등 오르는 것이 너무 많아 견딜 수 없다. 너무 처절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. 오늘 시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집들이 많다는 기사를 봤습니다. 공시가격을 높여 결국 세금을 늘리려는 속셈입니다. 온 나라가 병들고 부패의 악취가 넘치고 있습니다. 민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이 선거로 의사표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로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 바로 내일입니다.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.